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마글마글 문법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양의시조 부사절을 변형하는 세 가지 표현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저희가 맨 처음에는 뭘 배웠어요? 첫 시간에는 동명사를 배웠고, 그죠? 저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부정사를 배웠습니다. 부정사를 배웠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개념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동명사는 뭐였습니까? 개똥 잘 안 보이네. 그죠? 개똥 뭐라? 개똥 뭘 배웠지? 개똥 그치? 개똥 해소 개똥 해소 배웠죠? 네, 이걸 하면 되겠네. 개 그다음 뭐야? 똥 해 소를 배웠습니다. 그죠? 자, 개는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개념이었다. 그래서 뭐로 시작한다고 주어가? I think로 시작하고 능동하고 뭐야? 수동으로 나눠진다지? 능동이 뭐야? ing 목적어 수동이면? being 동사 ed is desirable. 자, 기본적으로 동명사는 뭐다? 개념이었다. 근데 동명사가 뭐인 게 있다? 동작이 있다. 그래서 동작했죠. 예외였습니다. 이게 원칙이었지? 예외. 항상 뭐로 가? 원칙 예외. 자, 동사로 가는 경우에는 두 가지였죠. 자, 동사 읊어봐. 세 번 뭐야? P 뭐지? Practice, postpone, prop. 그 다음에 세 번 P는 아이디어. A, admit. D, deny. E, enjoy. E, escape. 그렇지. 세 번 P는 아이디어. CF, C, consider. F, finish. 누가 안 쳤다고? Queen 안 쳤더니 Q, cute. 뒤졌다. D, deny. G, give up. 나머지는 삼가다의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지? 동명사를, 동사의, 동명사가 동사의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전치사 알죠? 전치사. 뭐였어? in. in은 뭐야? in-ing 목적어는? 뭐뭐? 할 때. on-ing 목적어는?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에 for는 뭐야? 뭐뭐 하기 위하여. by는? 뭐뭐함에 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이었죠? 해석. 뭐가 있으면 동명사에 뭐가 들어있다? having 동사 ed 목적어 능동이면 having 동사 ed 목적어 수동이면 having been 동사 ed 그죠? 그때 이때 having을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 이전에라고 해석하랬어요.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죠? 동명사의 의미상 본 주어하고 뭐야? 동명사의 주어가 다르면 앞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럴 때 뭘 쓴다? 소유격을 쓴다. 소유격 뒤에 능동이면 뭐야? 능동이면 ing 목적어 수동이면 being 동사 ed였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개똥해소를 배웠죠. 그 다음 이제 부정사였습니다. 자, 부정사는 뭐 배웠어요? 부정사는 첫 번째 해 이 해였습니다. 해이에 게이에 게이였죠. 해이에 똑같아. 자, 투부정사였죠? 투부정사. 게이에 잘 돼. 게이에 잘 의미상 주어였어. 게이에 잘 돼. 게이에 잘 된다 해서. 게이였죠? 게이에. 헤이에가 아니라 뭐다? 게이에 잘 된다. 그래서. 일단 개념이었지? 개념 뭐였어? 개념은 기본 개념 뭐였지? 투가 뭐뭐? 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라고 나오는 기본 표현이 있었죠? 주어동사. 개념. 원칙 예외. 똑같아요. 원칙 예외. 자, 원칙. 여기에 투가 뭐뭐 하기가 되는 경우 뭐였습니까? 동사가 뭐여야 됐지? 동사 누구누구? 누구? 동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결 그 다음에 의를 뭐래? 기억하는 기억하면서 뭐야? 뭐 한다고? 개 시 도하는 누구? 여간처였죠. 자, 동은 뭐야? agree to 그죠? 그 다음에 원은 뭐야? want to, desire to, hope to. 결은 뭐지? decided to. 은은 뭐야? intended to. 기는 뭐야? remember forget였죠. remember to forget to. 개는 뭐지? continue to. 시는 뭐야? try to. 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뭐였지? afford to. 그 다음에 간신히 뭐뭐하다 뭐야? manage to. 그 다음에 처럼 뭐다? seem
to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또 다른 원칙이 하나 있었죠? 목적어 조사의 예외였지. 그게 뭐였냐? 목적어 조사의 예외. 목적어 조사의 예외. 목적어는 뭘로 해석한 댔어? 을인데 을이 아니라 뭘로 해석한다고? 가로 해석하는 동사 있댔잖아. 어, to 동사 목적어. 이걸 뭐라고? 가로 해석하는 동사 뭐였어? 세 개. 세 개. 원. 원하다. 말. 말하다. 강. 강요하다와 허락하다. 그죠? 그래서 원말강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뭐다? 가로 해석하고 뒤에 나오는 건 그대로 하기였습니다. 하기. 자, 그 다음에 개념의 예외가 두 개 있었지? 예외. 예외. 뭐였어? 투부정사가 문장에 맨 앞에 나오는 경우. 그지?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어디? 문장에 맨 뒤에 나오는 경우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뭐뭐? 하기? 뭐야? 위하여라고 해냈다.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지? 명사 다음에 뭐야? 투부정사 나왔을 때. 뭐? 동사. 목적어 있다 없다? 없을 때. 그리고 명사 다음에 투 나오고 동사 나오고 뭐야?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올 때 어떻게 해석을 했어? 전치사 할. 이죠. 다시 따라하자. 전치사 할. 명사. 해석을 뭐라고 한다고? 할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였지? 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주는 뭐랬어? for 명사라고 한댔어. 그지? for 명사. 투부정사의 의미상주 뭐라고? for 명사. 투부정사의 의미상주 뭐야? for 명사. 그지? 그래서 다시 개 이해로 갔다. 개 뭐라? 이 해로 가서.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는 뭐라고 한다? for 사람이잖아.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to 동사 목적어 나오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for 뭐면? for 뭐야? 사물이잖아. 그러면 사물은 스스로 뭘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나와? to be the 동사 ed로 나오겠지. 그지? 자, 이거 for인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외, 그죠? 예외. 원칙은 it is 형용사로 간댔어. 자, for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랬지? of 명사 to 동사 목적어 아니면 능동 수동이면 to be 동사 이드렸습니다. 이때 형용사의 종류가 있었어. 누구 친구였니? 신, 지, 친, 구. 누구 이름? 이름? 정. 그 다음에 관, 용이었지. 자, 신은 뭐였어? 신중하다. careful이었지. careful. 지는 뭐야? 지는 뭐야? 지혜롭다, 어리석다, 그죠? silly, 그지? stupid, wise,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은 뭐? 친은? 친절하다, kind. 정은 정직하다, honest. 관은? 관대하다, generous. 용은 용감하다, brave였습니다. 다 뭐지? 사람의? 성질, 성격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안에 뭐 있다? have 동사 ed 나왔다 할 때 have는 뭐라고 해석한다? 똑같이? 그 이전에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완벽하게 마스터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가자. 개이에. 개이에. 그지? 그래서 뭐 배웠어 지금? 동명사는 뭐야? 개, 동, 해, 소. 어, 부정사는 개이해. 그리고 오늘은 어, 양이 시조를 다른 걸로 표시하는 세 가지 방법을 보겠습니다. 양은 뭐지? 양보. 양보 뭐야?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는 뭐야? 이유. 뭐뭐하기 때문에. 시는 뭐야? 시간이죠. 뭐뭐 할 때. 조는 뭐야? 뭐뭐 한다면이죠. 이게 부사절이야. 부사절. 양이시조 부사절을 다르게 표현하는 법 배운다. 뭐 배운다고? 양이시조. 그러니까 뭐뭐 할 때 하면 우린 뭐 생각하니? 다 이거 생각하지? 근데 앞에서 동명사 배웠으니까 이제 뭐뭐 할 때가 왼으로만 가는 거 아닌 거 알죠? 동명사에서 뭐뭐 할 때 뭐 있었어? ing 있었잖아. 그죠? 어. 자, 뭐뭐 할 때 있어. 그러니까 뭐뭐 할 때 하면 when 주어 동사 목적어 되지만 뭐 된다? ing 목적어도 된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오늘은 그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걸 배울 거예요. 알겠어요? 다르게 표현하는 거. 그걸 같이 볼 거야. 자, 일단은 요거 먼저 보고 갈게. 자, 좀 어렵지만 같이 보자. 자, 일단은 봐 봐. when 주어 동사, when 주어 동사. 능동이면 주동목, 수동이면 주비디. 다 알죠? 어, 능동이면 주동목, 수동이면 주비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주동목, 주동목, 주동목 갑니다. 자, 여기서 잘 봐요. 영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랬어? 어, 뭐가 반복되는 걸 싫어한댔지? 그치. 영어는 뭐 중심 영어 단어라고? 동사 중심적인 단어야.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이것도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자, 영어는 뭐가 싫어한다고? 그치. 명사가 반복되는 걸 싫어해. 알았어? 한 문장에서 명사 똑같이 반복되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쓰는 게 뭐랬니 내가? 대명사를 쓴다 그랬지? 어.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주어가 반복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야. 어, 앞에 그림은 이렇게 그려 있어. 이거 오늘 이거 잘 보고 있으면 돼. 이거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알겠죠? 이거 하나씩 설명을 나중에 해줄 테니까 보고만 있어. 그럼 넘어갈게. 자, 일단 중요한 거 양이시죠 부사절이 뭔가부터 가겠습니다. 뭐라고? 양이시죠 부사절이 뭔가. 일단 양보부터 갈게. 양보. 이분도 뭐야? 뭐뭐 할지라도. 올도 뭐뭐 할지라도. 심지어 뭐뭐 한다 할지라도. 해봐. Even if. Even이가 Even이 심지야. 심지어. 그러니까 당연히 Even if는 뭐겠어? 심지어 뭐뭐 할지라도. 됐지? 그 다음에 while은 뭐뭐 하는 반면에. 동안에라는 뜻만 있지 않다. while은 반면에도 있어. 봐. 반면에. 자, 양이시죠 부사절은 지금 여기 날아주는 건 다 독해로 나는 거야. 시험에.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외워야 돼. 자, whereas도 반면에. while도 반면에. 따져. while. 반면에. whereas. 반면에. even도 불구하고. all도 불구하고. even if는 심지어 뭐뭐 할지라도. 해봐. even if. 그래서 양보는 2반이야. 양보는 뭐라고? 2반. 몇 학년 몇 반? 3학년? 2반. 자, 그래서 2로 시작했지. even, even. 그래서 even이야. even, even. 그 다음에 반. 반대 뭐라? while하고 whereas는 뭐야? 반대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뒤에 절이니까 당연히 뭐 나와? 능동이면? 주동목. 수동이면? 주비디. 다시 능동이면? 주동목. 수동이면? 주비디. 이렇게 나온다. 자, 이유는 because, for, since가 있어. 봐. before, since. before, since. 이유는 뭐라고? before, since이 있어. because 다음에 뭐야? 주동목. 능동이면? 주동목. 수동이면? 주비디. 자, 우리가 뭐, for는 뭘로만 알고 있었어? 위하여지. 그건 언제만 위하여니? for, 위하여 언제만 그래? 뒤에 절이 나오잖아, for 다음에. 네. for 다음에 뭐가 나오면? 네. 절이 나오면 위하여란 뜻 아니야? 절이 나오면 뭐가 돼? 때문에로 바뀐다. 뒤에 절 나오면 뭐라고? 때문에로 바뀌어, for 다음에. 자, 이해되죠? 그래서 2번 before sin. 됐죠? 이거는 다 때문에란 뜻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야, 시간. 자, s는 하면서. 원래 s는 무슨 뜻이야? s 다음에 명사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뭐뭐? 로서라 그래. 자, 근데 여기는 s 다음에 명사 나와? 지금 주동목 나와? 주동목? 주비디. s 다음에 명사 나오면 로서라고 해석해. 근데 s 다음에 뭐 있으면? 주동목 나오면 하면서. 하면서. while은 하는 동안에. 하는 동안에. 모르는 거 있습니다. 형한번 해놔. before는 뭐야? 전에. after는 후에. 자, by the time이야. by the time. 뭐뭐 할 때까지. 뭐라고? by the time. 뭐뭐 할 때까지 뭐라? by the time. 여기 뒤에는 뭐 나와야 된다? 능동이면 주동목. 수동이면 주비디가 나옵니다. 자, 다 기억해 주세요. 뒤 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에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자, 원래 once는 무슨 뜻이니? 한 번이지. 한 번. 근데 뭐가 나오면? 뒤에 주동목 주비디가 나오면 once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일단 뭐뭐 하면. 해봐. 일단 뭐뭐 하면. 1단 뭐뭐 하면, 그러면 2단 뭐뭐 하면, 3단 뭐뭐 하면, 그치? 그 다음에,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뭐라고? 뭐뭐 할 때마다, every time 뭐야? 원래는, 매번이지, 매번. 근데 every time 뒤에 주동목 나오면 뭐라고 해? 뭐뭐 할 때마다, 시작. 안 써놨네, 그다음. 뭐뭐 할 때마다, 때마다, at the time은, 뭐뭐 할 그때, 뭐라고? 뭐뭐 할 그때. 자, 왜는 뭐야? 뭐뭐 할 때. at the time은 뭐뭐 할 그때. 바로 그때. 바로 그때야. 오케이? 바로 그때는 at that time이야. at that time 주동목. 자, 그 다음에 except when은 뭐겠어? except가 뭐지? 뭐뭐한 경우를 제외하고니까 뭐야? 뭐뭐 할 때를 제외하고. 따자. 뭐뭐 할 때를 제외하고. 이거 확실히 외워주세요. 이거 영작에 정말 중요한 거야. 영작할 때도 그리고 독해할 때 진짜 많이 나와. 이거 다. 이 양이시죠 부사절은 여기 쓴 건 독해할 때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들이 헷갈려 하는 거. 아까 뭐뭐 할 때까지가 뭐였지? by the time. 해봐. by the time. 자, 나 열 번씩 해요. by the time. 뭐뭐 할 때까지가 by the time이다. 근데 그거는 완료야. 완료. by는 뭐라고? 완료. by는 완료. 그때까지 끝내란 뜻이야. by는 완료야. 근데 until이 있어. until. until도 한국말로는 까지야. 까지인데 until은 역전이야. 해봐. 역전. 역전. 자, 보자. I was happy야. 나는 어땠대? 행복했대. 그치? 내가 너를 보기 전까지야. 이럴 때 쓰는 거야. 자, 이건 완료의 역전이야. 역전이야. 역전이 무슨 뜻이지? 자, 이거 I was happy until I saw you지.
내가 너를 보기 전까지는 나는 행복했어. 근데 널 봤더니 기분 되게 더럽게 나쁘다 이런 뜻이야. 자, 기분이 바뀌었지? 해피야, 해피 아니야. 해피 아니야, 새드야. 나 너라서 기분 나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언틸은 역전.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언틸은 역전. 따라 언틸 역전. 자, 언틸 나오면 뭐야? 완전 뒤집어지는 거다. 내가 7시까지 너 기다릴 거야. 7시 이후에 기다려, 안 기다려? 안 기다려, 그 얘기야. 따라하자. 언틸 역전. 언틸 시험에 난다. 언틸 뭐라고? 역전. 해봐. I was happy. Until I saw you. 널 봐서 슬퍼졌단 뜻이야. 욕이야, 욕? I was so happy until I saw you. 뭐야? 너 봐서 기분 나. 너 봐서 잡쳤다.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I was happy until I saw you. 그래서, 언틸은 뭐라고? 역전. 역전. 자, 원스는 뭐라고 했어? 원스? 일단 뭐뭐 하면. 뭐라고?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조건 되게 많어. 조건은, 뭐뭐 한다면이야. 여기 나오는 건 그냥 다 뭐뭐 한다면 해석에 상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 있어? provide that to if야. providing that to if야. assuming that to if야. 알겠니? 그 다음에 as long as는 뭐야?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해봐. 뭐뭐 하는 한. as long as 뭐라고? 뭐뭐 하는 한. 그 다음에 as if하고 as do는 동사 뒤에 나와요. 이건 뭐라고? 어디 뒤에 나온다고? 동사.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as if하고 as do는 어디 뒤에 나온다? 동사 뒤에 나와. 뭐뭐한 것처럼이야. 뭐라고? 뭐뭐한 것처럼. as if, as do 뭐야? 뭐뭐한 것처럼. 요건 뒤에 선생님이 친절하게 예문을 다 써놨어. 뒤에다가. 뒤에 가서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예문 다 알고 독해해보고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야. 그래서 그건 집에서 혼자 해주세요. 이건 시험에 나는 걸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 해봐. in that. 자, 마지막 방법 두 가지 있어. 대가치로 해봐. 대가치. 그죠? 대가치로 하면 돼. 엿가치, 대가치 이렇게 하면 돼. 대가치. 자, in that 뭐라고? 뭐뭐라는 점에서. except that은 뭐야? 뭐뭐를 제외하고 대디아. 자, 중요한 거 이 뒤에는 뭐 나온다고? 주동목 주비디가 나와. 부사절이니까. 그 다음에 given that 뭐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given that 뭐라고? 전제로 해서 주어졌을 때란 뜻인데 그냥 전제로 해서 열어. 해봐. given that. 뜻이 헷갈리지. 주어진 걸로 안 가잖아. 그래서 헷갈리잖아. 그지? 이거 누가 그래야 돼? 뭐뭐를 고려해 봤을 때야. 해봐. given that. given that. 야, 걔가 돈 많은 걸 고려해 봤을 때 given that she has a lot of money. 오케이? 그가 돈 많은 걸 고려해 봤을 때 그만큼밖에 안 냈으니 진짜 쪼잔하다 이렇게 쓸 거야. 깨봐. given that. 뭐뭐를 고려해 봤을 때. 그죠? except that은 뭐라고? 뭐뭐한 것을 제외하고 in that은 뭐라고? 뭐뭐라는 점에서. 그죠? 그 다음에 s는 뭐뭐한 것 같이란 뜻도 있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까 s 다음에 주동목 나오면 뭐라고 했니? 뭐뭐 하면서랬지. s 다음에 주동목 나오면 뭐랬어? 뭐뭐 하면서라고 그랬지. 근데 지금 S에 뭐도 된대. 뭐뭐한 건 같이 되잖아. 그지? 헷갈리지? 자, 요거는 뭐냐면 대부분 뒤에 뭔가 이렇게 없어요. 목적어 없었어. 이거 그냥 문맥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S는 뜻이 되게 많아. 그지? S 되게 중요하지. 시험 많이 난다. S는 무슨 뜻이 있어? 뭐뭐한 거? 같이도 있지. 그 다음 뭐야? 뭐뭐? 하면서도 있지. 그리고 가끔 S가 뭐뭐하기 때문에도 쓰여요. 뭐라고? 뭐뭐하기 때문에도 쓰여. 그러니까 세 가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S 다음에 뭐냐면 S 다음에 주동목이나 뭐나 주비디가 나올 때는 뜻이 세 가지로 가는 거야. 뭐뭐? 뭐래? 첫 번째? 하면서. 두 번째 뭐뭐한 거? 같이 된 거. 네 번, 세 번째 뭐나? 뭐뭐? 때문에. 이제 애들이 이거 때문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1등급이야. 1등급. 때문에도 있다. 그래서 예외를 많이 애워야지 뭐다? 고득점을 할 수 있어. 알겠지? 뭐라고? 예외를 많이 애워야지 고득점을 할 수 있어서 예외를 꼭 애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양이시죠. 부사전은 이런 게 있어. 됐죠? 이런 거 있고 뒤에 예문 써놨으니까 예문 해석하면서 웬만하면 예문을 다 독해 영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양이시죠의 세 가지 형태야. 자, 오늘 일단 이분도가 뭐랬어? 뭐뭐함에도 불구하라 그랬지. 이 뭐뭐함에도 불구하다라는 표현을 세 가지로 나눴을 수 있다는 걸 볼 거야. 자, 보자. 일단 한번 해볼게. 자, 뭐뭐함에도 불구하고야. 이분도. 자, 뭐뭐하고도 함에도 불구하고를 한번 세 가지로 해볼게. 자, 보자. 이분도. 됐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이분도. 됐지? 이분도 다음에 여기다 해볼게. She was
happy. 그녀가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She was still working. 그녀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봅시다. 자, 봅시다. 자, she was still working이야. 그녀가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두 가지 더 쓸 수 있어. 자, 됐죠? 이 정도 영작은 할 수 있지? 해봐. Even though she was happy. 너무 막 썼나? 자, 다시 해볼게. Even though 뭐라고? 안 되면 all도 바꿔야 돼. All though. 뭐야? The woman?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Was happy. 그녀가 뭐야? 그녀가? 어떻게?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she was still working. 뭐 하려고? To make money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쓰지 마. 봐봐요. 자, 됐죠? 자, 이거 하나로 할 수 있어. 지금 뭘로 했니? 이거 양이 시조주에서 뭐야, 이거? 양보의 표현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 잡아, 자세 봐. 중요한 거 하나 있어. 뭐가 중요하니? 뭐 그렇지, 지금? 여기 she하고 뭐예요? 여기 woman 똑같죠? 그죠? 여기 she하고 여기 woman 똑같아요. 두 개 똑같아, 달라? 똑같지. 이렇게 똑같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although 나왔다. 자, 이거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지. 자, 명사 반복되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면 명사 반복되니까 둘 중에 하나 지워야겠지? 그죠? 명사 반복됐잖아. 둘 중에 하나 지워야겠지? 어떤 걸 지워야 될 것 같아? 이거 본주어지요? 이거 부사절이잖아, 그지? 이거는 본주어고 이건 부사절 안에 주어야? 그지? 주, 동목은 기본 문장이죠? 그죠? 주어 지우면 돼, 안 돼? 주어 지우면 돼, 안 돼? 안 되지 않지? 주어 지울 수 있지? 주어 지울 수 있잖아. 주어 언제 지울 수 있다 했어? 문장에서 뭐야? 주어나 목적어를 지우면 그게 뭐가 된댔니? 그렇지. 이건 뭐가 된다? 형용사가 돼. 오케이? 형용사는 뭘 수식 해야 돼? 당연히 명사를 수식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본주어잖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주어 지우면 돼, 안 돼? 그치. 뭘로 바꿀 때를 제외하고? 형용사로 만들 때를 제외하고 주어는 지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두 문장에서 명사가 몇 개야? 두 개 나왔어. 명사 반복되는 게 너무 싫어. 그럼 어떤 걸 지워야겠니? 당연히 woman을 지워야겠죠? 당연히 woman을 지우면, 자, 주어가 지우면 was도 같이 지워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돼. although happy라고 했어. 자, 이거 누가 행복한 거야? 누가 행복한 거야? 알아 몰라 보면? 알겠어 모르겠어? 당연히 알지. although happy 누가 행복한 거야? 그녀가 행복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랑 명사가 주어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는 이렇게 was를 이렇게 주어하고 is를 지워버립니다.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걸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자, 분사구문은 뭐지? being이 들어가, 그지? being. 그러니까 being은 주로 생략되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냥, 바로 그냥 happy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그냥 she was still 뭐다? working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쓸 수 있어. 첫 번째 뭐야? although the woman is happy. 두 번째 뭐야? although happy.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happy.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 있어요, 해피로. 자, 그래서 여기 문장을 한번 보면서 한번 가봅시다. 자, 문장 첫 번째 문장 가볼게. Even though the firefighter. 자, firefighter가 뭐 했대? Fear the fire. 뭐 했다고? 불을 두려워했대. 그런데 firefighter는 어떻게 했대 지금? Walked into it. 불 가운데로 어떻게? 들어가 버렸어. 자, 문제가 뭐니? 여기 지금 firefighter하고 firefighter가 어떻게? 똑같은 명사가 두 개나 나왔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even though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앞에 firefighter 어떻게? 지워버려. 그지? 앞에 firefighter를 지우면 뒤에다가 바로 fear를 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ing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fearing the fire로. 됐죠? 뭐라고? fearing the fire로 바꿔. 자, 무서워하는 거 누구야? 알아 몰라? 몰라? 알아 몰라? 무서워하는 거 뒤에 firefighter가 있잖아. 누가 무서워하는 거야, 당연히? firefighter가 무서워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분사로 쓰면 뭐야? Fearing the fire. Fearing the fire. 자, 누가 무서워하면서야? 하면도 불구하고지? 당연히 firefighter죠. 이런 분사 구문하면 뭐야? 능동이 뭐지? 능동이면 ing 목적어. 수동이면 being이 생략되고 뭐야? 동사 ed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나온. 자, 중요한 건 뭐랬어? 컴마와 함께 쓰인 됐지? 컴마와. 기본적으로 해석은 뭡니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 이건 뭐야? 뭐뭐? 되어지면서. 따라서 하면서. 되어지면서. 그렇지만 번역할 때는 뭐래? 번역은 어떻게 했니? 번역은 양의시조로 번역하랬죠? 양의시조로. 자, 다시 가자. ing, ed, 자, 분사 구문에 능동은 뭐라? ing, 수동은 뭐야? ed, 해석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되어지면서. 시작. 하면서 되어지면서. 하지만 뭐랑 똑같아? 양의시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면서 되어지면서. 그걸 분사 구문이라고 그래. 분사 구문이 뭐야? 너무 어려워. 분사 구문 뭐야? 분사 나눌 뿐에 조사사자를 씁니다. 분사 구문 나누어진 조사란 뜻입니다. 웃기는 소리고 분사 구문 뭐랬니 내가? 따라다 동사 추가. 동사가 추가된 거야. 자, 원래 동사 추가되면 뭘로 연결합니까? 그렇지. 동사 추가는 원래 뭘로 연결하지? to로 연결하지. 근데 여기서 동사 추가는 동시동작이야. 뭐라고? 동시동작. 동시에 일어난 일이야. 자, 자, 여기는 파이어파이터가 동시에 모두 하고 모두 했어. 무서워도 했지만 뭐야? 들어가기도 했지? 그래서 동시 동작을 나타낼 때는 ing, ed, 야. 뭐라고? 동시 동작을 나타낼 때 뭐야? ing, ed, 다시. 동시 동작을 나타낼 뭐야? ing, ed, 그래서 동사 변형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동사를 뭘로 만들어? 명사로 만들어. 그걸 뭐라고 하지? 동명사. 두 번째, 동사를 추가해. 그걸 뭐라고 그래? 동사 추가하면? 투부정사지. 투부정사.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동시동작이야. 그럼 뭐야?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자,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 분사구문. 근데 이 분사구문은 뭐로도 바꿀 수 있다? 양의시조로 바꿀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분사구문. 자, 일단 가자. 오늘 분사구문 핵심이야. 분사구문이 뭐냐? 분사구문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동시 뭐라? 동작 표현이라고. 자, 뭐라고? 분사구문이 뭐라고? 동시 동작 표현. 형태는 뭐야? 능동이면 ing 목적어. 수동이면 ed, 컴마. 됐죠? 능동이 뭐라? ing 목적어. 수동이 뭐야? ed, 컴마. 이때는 앞에가 being이 생략됩니다. 다시 분사 구문이 뭐라고? 동시 동작 표현. 어떤 일이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날 때 쓰는 거야. 그럴 때 표현 어떻게? 능동이면 ing 목적어. 수동이면 ed야. 근데 나중에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양의시조 부사절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분사 구문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몇 가지 기억하라고? 세 가지. 분사구문 몇 가지 기억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자, 첫 번째 개념. 개념 뭐야? 동시 동작. 두 번째 뭐야? 형태. 형태 능동이 뭐라고? ing 목적어. 수동이 뭐야? 그렇지. being이 생겼다고. 뭐지? being이 생겼다고? ed, 컴마, 컴마. 세 번째 변형이야. 뭐라고? 변형. 뭐로 바꿀 수 있다? 양, 이, 시조로 바꿀 수 있다. 끝! 끝! 분사구문 딱 세 가지야. 첫 번째 뭐라? 개념. 개념 뭐라고? 동시, 동작. 두 번째 뭐야? 형태. 능동이 뭐야? ing, 목적어. 수동이 뭐야? ed.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형. 변형은 어떻게 시킨다? 변형은 양이 시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네 번째 하나 더 들어가. 네 번째 하나 들어간 게 having이야. 여기도 뭐가 들어가? having이 들어가지. 그럼 이것도 뭐라고 해석하겠니? 똑같아. 뭐라? 그 이전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사구 끝났어. 원래 분사구는 진짜 오래 하거든요. 막 해가지고 진짜 오래 하는 게 한 번에 끝내는 거야. 자, 다시 갑니다. 분사구는 뭐라고?
동시동작. 그럼 동시동작은 다 뭐예요? 아, 그렇지. 동시동작은 뭘로 표현해야 돼? 능동이 뭐야? ing 목적어 컴마, 수동이면 ed 컴마. 그죠? 그리고 거기 안에 having 들어간 뭐라고? 바로 전에 한 거예요. 바로 전에. 오케이? 바로 전에. 그 이전에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변형시킬 때 뭐로 변형시킬 수 있어? 양의 시조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양의 시조 부사절은 뭘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분사 구문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당연해. 자, 보자. 두 번째 거. Although his car was sold, 야. 어떻게 됐대? 그의 차가 뭐야? 팔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카. 또 나왔네. 뭐 나왔어 지금? 앞에 his car하고 더 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his car 제껴버려. 그죠? 그러면 수동이니까 뭐만 남겨? sold만 나오는 거야. sold만. 됐죠? 그래서 양이시죠. 양이시조 부사절은 자, 첫 번째 능동 형태는 어떻게가? 주동목이죠? 이렇게 가도 되고 뒤에 뭐야 그냥? ing 목적으로 가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수동이면 어떻게가? 주, bd로 가도 되고 어떻게? ed로 가도 된다는 얘기야. 되게 재밌죠? 뭐랑 똑같아? 분사 구문의 형태와 뭐가? 양보 부사절, 그러니까 양이시조 부사절 축약 형태가 똑같습니다. 뭐라고? 분사 구문의 형태와 양이시조 부사절 축약 형태가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앞에다가 이분도 붙이든 이분도 붙이면 뭐야? 양이시조 부사절 축약 형태고 이분도 빼버리면 분사 구문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깔끔하잖아, 그죠? 안 깔끔해, 안 깔끔해. 이렇게 정리 안 해주거든. 깔끔하잖아. 다시 가볼게. 지금 분사 구문하고 뭘 끝내는 거야? 지금 분사 구문, 분사 구문하고 양이시조 부사절 축약 형태하고 지금 양이시조 부사절 형태를 세 개를 지금 한 시간에 끝내는 거예요. 이거 원래 한 8시간 들어야 되는 거예요. 8시간짜리를 지금 한 시간에 끝나는 거야, 그죠? 원래 뭐야?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떻게? 길게 말해, 짧게 얘기해. 짧게 얘기해, 그죠? 예수님 봐, 설교 진짜 잘 먹이죠? 원수를 용서하라. 끝났어. 그럼 다 그죠? 능력 없는 우리는 뭐야? 한참 얘기해야 돼.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해줘야 돼. 다시 간다. 양보 부사절. 양보 부사절 축약. 분사구문 능동 형태가 어떻게 돼?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다시 가볼게요. Johnny was doing이야. was doing이죠? 그러면 이거 능동이니까 만약에 야, 여기 보자. 여기는 주어가 Johnny야? 뒤에 봤더니 수잔이네. 주어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불어. 달라불어. 주어가 달라불어. 그러면 앞에 거 생략하면 돼, 안 돼? 그래서 그대로 냅둬야 돼, 앞에 거. 그죠? 그래서 when John doing the dishes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뒤로 갈 때는 John doing the dishes야. 됐죠? John doing the dishes. 그래서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뭐냐? 그냥 명사로 쓰는 거야. 자, 뭐라고? 분사 그문의 의미상 주어는 명사야. 명사. 근데 놔둬야 돼. 그죠? 다른 거 할 거 없지. 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뭐였어? 소유격. 그죠?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뭐야? 포명사. 포명사. 분사 그문의 의미상 주어는 원래 주어. 부사절의 주어 그대로 냅둬야 됩니다. 그래서 뭐야? 잔이 뭐 하고 있을 때? 잔이 뭐 하고 있을 때? 설거지 하고 있을 때 수저는 뭐였대? 집에 들어왔대. 동시에 일어났지? 네. 봐봐. When John doing the dish, 괜찮다고 이렇게 해도. 근데 이런 게 이렇게는 잘 안 써요. 부사들은 축약 잘 안 합니다. 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죠? 뭐야? John doing the dishes. 뭐야? John이. 자, 앞에 명사 뭐라고 한다고? John이라고 해석해야 돼. John이 뭐 설거지하고 있을 때 수잔이 들어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세 번째 봐봐. When his car was stricken, 뭐에 의해서? By a lightning. 뭐에 의해서? 번개에 의해서 그의 차가 맞았을 때. 쟈니 달라 똑같아? 달라요. 그 앞에 거 제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앞에 거 그대로 써줘야 돼. 이렇게 his car stricken이야. being 안 써도 된다. stricken by a lightning. John was at the librar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뒤에 거 한번 해보자. 자, 뒤에 거 한번 해볼게. 자, 양이시조 세 가지 형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야? when soldier was surrounded죠. 자, 주어 봐봐. 뒤에 뭐야? 솔저 있죠? 앞에 뭐야? 솔저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솔저 제껴 안 제껴? 저 없애버려. 그리고 was 빼고 뭐야 그냥? when? surrounded with his
enemies라고 쓰면 되겠지. 자, 분사구문은 그냥 뭐야? ed. ed니까 뭐야, 그냥? surrounded with his enemies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는 거. 쉽지만. 다 다음 거 봐봐. when his car was painted야. 그의 뭐가? 차가 painted 되어졌을 때. 그는 뭐야? 그 차는? 아직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됐어? 사랑받았다지? 네. 자, 앞에 차하고 뒤에 차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똑같죠? 더 카니까. 그럼 앞에 히스카 제껴야 돼, 안 제껴야 돼? 제껴. 그럼 뭐야? when? 그냥 어떻게? painted in red죠. 빨갛게 칠해졌을 때죠. 됐죠? 그 다음에 ed로 나올 때는 어떻게 냐? 앞에 being이 빠지니까 어떻게? being painted in red라고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바꾸는 거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When John finished his homework이야. 뭐 했을 때? 2분도. John이 뭐 했을 때? 그의 숙제를 뭐 했을 때? 끝냈을 때. John은 could not go home directly. John이 집에 갈 수 있었대 없었대? John이 그의 숙제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죠? 자, 앞뒤 John 주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러니까 뒤에 자는 빼버려. 자, 그럴 때 중요한 거. finished인데 뭐로 바꿔야 되냐? finishing. 그렇죠. finishing으로 바꿔야지. finishing his homework로 바꿔야 돼. 그죠? 그리고 분사구문일 때는 뭐만 제끼면 돼, 그냥? 2분도만 싹 빼주면 되죠? 그래서 뭐야? 분사구문도 finishing his homework. work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even though John finished, even though finishing, 아니면 어떻게 그냥 finishing his homework이야. 자, 그래서 분사, 양보부사를 축약은 많이 쓰겠니, 안 쓰겠니? 안 써요. 주로 요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세 번째가 봐, 수잔이야. 자, 앞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네. 앞에 거 없애버려야지. 자, made a decision, 뭘로 바꿔야 돼? 능동이니까? making a decision이야, 그죠? although, making a decision to go home. 자, 분사구문에는 뭐야, 그냥? making a decision to go home이야. 다시 한다, 에? 능동이면 뭐라고? ing 목적어. 수동이면 뭐라고? ed. 능동이면 뭐라고? ing 목적어. 수동이면 뭐야? ed. 원래 being ed야. being ed야. being ed인데 being이 생략돼. 그래서 그냥 ed라고 해도 되고 being ed라고 상관없어요. 자, 능동이 뭐라고? ing 목적어. 수동이 뭐야?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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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가봐. because로 해볼게. because of heavy traffic jam. 뭐가 있었대? heavy traffic jam이 만들어졌단다. 어디에서? in the downtown에. 그래서 뭐하래? you need it야. 자, 주어 달라 똑같아. 앞에 거는 heavy traffic jam. 뒤에는 뭐야? 유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heavy traffic jam을 써줘야 되죠? 써줘야 되죠? 자, 수동이잖아. 수동이니까 뭐야? 능동이면? 능동이면? ing 목적어. 수동이면? ed. 그냥 뭐였어? 그냥? made만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거. 이유야. since heavy storm is coming. 뭐라고? 뭐가 와? heavy snowstorm, 뭐야? 눈보라가 온대. 눈보라가 오기 때문에야. 자, because하고 since하고 for가 세 가지가 때문에 약간 달라요. because는 원인과 결과야. 그 다음에 since는 시간적 순서야. 그 다음에 for는 목적의 때문에야. 약간 달라. 그런데 별 차이 없어. 그냥 때문에라고 이해하세요. 알겠죠? 별 차이 없어. heavy storm이 오기 때문에 네가 어디 있어야 된대? stay in the, 집 안에 있으란다. 자, we하고 heavy storm하고 주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써줘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지. 능동이면? 능동이면? ing 목적어. 수동이면? ed. 자, 오고 있는 거지. 능동이죠? 뒤에 목적어 없지? 그냥 뭐야? heavy storm coming. 이렇게 쓰면 돼. 해봐. heavy storm coming. 자, 가다 오다 동사는? 가다 오다 동사는 목적어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가다 오다 동사는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도 그렇지. 나는 학교에 간다지. 학교를 간다 안 하지. 그죠? 나는 집을 온다 안 하잖아. 뭐래? 나는 집에 온다죠?
가다 오다 동사는 목적 없어요. 한국말도 마찬가지로 영어도 가다 오다 동사는 목적 없습니다. 자 다음 거 For John was making a decision. 뭐다? John이 뭐해? Decision이야. 뭐하는 뭐해? 만들고 있대. 뭐를 결정을 하고 있대. His wife bought two tickets야. 뭐였기 때문에 John이 여기서 for는 목적이야. 목적 어디 가려고 하는 거죠? John이 making a decision. 집에 가려고 집에 가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뭐였대? 그의 와이프는 티켓을 두 장을 샀단다. 자, 능동이 뭐라고? 능동이면 ing 목적, 수동이면 ed야. 능동이 아니야. was making은 능동이죠? 그러니까 뭐야? making 하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쉬워요. 그래서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기 때문에 뭘로 표현할 수 있다? ed로 아니 ing로 아니면 원래 부사절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났지? 1학년 때? 이거 난 거야 시험에 이거. 그지? ED로 났어. 중간고사 났지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를 같이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오늘 뭐 배웠어요? 분사구문이야. 자, 오늘 분사구문 첫 번째 뭐라고? 개념. 자, 분사구문 개념이 뭐라고? 동시 뭐라? 동작. 오케이? 두 번째, 형태. 형태는 뭐라? 능동이면? ing 목적어. 수동이면? being이 뭐 있는데? being이 생겼대. being? ed.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형이지, 변형. 변형은 뭐로 하라고? 변형은? 양? 이 시조로 바꿀 수 있다. 근데 기본 해석은 어떻게 한다? 기본 해석은 뭐뭐? 하면서. 아니면 뭐뭐? 해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였어? 의미상 주어였죠. 의미상 주어는 그냥 뭐야? 명사야. 명사. 의미상 주어 뭐라고? 명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능동일 때 having 동사 ed 목적어. 수동일 때 뭐라? having been 동사 ed 일 때 해석이죠? 해석. having은 그냥 뭐라고 해석한다? 그 이전에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동명사, 부정사, 그리고 분사 구문까지 완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양의 시조는 뭐로 바꿀 수 있다?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양의 시조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안에 것들 보시면서 이제 양의 시조 부사절 뒤에 내용들 뒤에 적어놨어요. 그 예문은 독해할 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다 외우시고 웬만하면 다 뭡니까? 영작을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